안녕하세요. 명옥헌 한의원 신나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흔히 겪을 수 있는 부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부종은 수액 대사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불필요한 물이 어느 국소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얼굴이나 손이 붓는다거나 뭐 다리가 붓는다거나 특히 여자분들은 생리 전후에 좀더 심하게 붓는다거나 이런 경우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뭐 흔하지만 선행되는 질환이 없고 그냥 특별한 그 질환 병이 없는데도 뭐 이유 없이 잘 붓고 몸이 좀어좀 무겁고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걸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종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먹거리로는 팥이 있는데요. 팥을 이용해서 뭐 이제 붓기를 뺀다 하는 차 같은 것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팥 같은 경우에도 적소두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써왔던 한약재 중에 하나이고요. 예로부터 뭐 이수를 하고 그리고 해독, 배농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종을 효과 있게 잘 내린다고 해서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한약재는 차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질경이 씨앗입니다. 이것도 부종을 내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령이라고 해서 소나무 뿌리 혹을 쓰는 약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나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여서 뭉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예로부터 뭐 소변을 잘못 봐서 배나 전신에 부종이 있다. 뭐 담음, 찌꺼기 같은 것이 많아서 기침이 나오거나 구토, 설사가 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두루 포괄적으로 많이 써온 약재예요. 특히나 이제 좀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 부종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재라서 뭐 팥이라든지 이런 한약재들을 좀 이용을 해서 차를 끓여서 일상적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형 후에 부종이 조금 더 심하게 생겼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평소 몸 상태에 따라서 더 심해졌다거나 조금 더 내가 심한 것 같다. 빨리 불편감을 해소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차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사실 침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침치료를 몇 번만 해도 금방 뭐 부종이 완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이제 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절개를 한 조직을 좀 빠르게 재생을 시키고 아물게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그 조직액 같은 거를 잘 흡수되고 잘 이렇게 내리게 할수 있는 한약이 또 굉장히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길게 드시지 않아도 되고 한 1, 2주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더욱 효과가 괜찮고 이거는 본인의 몸 상태나 뭐 정도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쓸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니까 의료진과 직접 상의를 하셔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